직후에 이제 미스 코리아 역사상 최고의 미모다. 보면서 솔직히 좀 기분 좋았죠? 기분 좋은 거보다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 아시겠지만 저 과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많이 네. 이슈가 됐어요. 맞아요. 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도. 정말 지켜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입니다. 아. 아니, 거의 광희 씨 충격인데요? 약간 그 우리 시청자 멘붕이 올 수 있어. 저는 인터넷에 뭐, 에 설마 했는데, 일단은 이게, 이때의 모습이죠? 아무튼 이거 먼저 보여줘. 아, 제가 또 먼저 보여줘. 제가 너무 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예. 아, 학창시절에 다 그렇죠, 뭐. 다 그렇죠, 뭐. 그럼요, 예, 학창시절. 자, 학창시절! 과거 사진? 아, 예뻐요, 괜찮아요. 학창시절! 자, 과거 사진. 아, 예뻐요. 괜찮아요. 귀엽네. 귀엽다. 귀엽네. 아, 예뻐요. 괜찮죠? 자, 학창 시절. 자, 과거 사진. 아, 예뻐요. 괜찮아요. 귀엽네. 귀엽다. 귀엽네. 아니, 전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아니. 느낌이에요. 아, 무슨 말 좀 해봐요, 좀. 해줘요. 말 좀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옷도 교복이고 또 저런 포즈로는 다 누구나 저래요. 그리고 학창 시절의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네. 계속 임원 생활도 했었었고 정말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임원 생활. 임원. 어머니. 아 예. 어머니 반장 부반장. 나중에 우리 애 예. 줄 알았네요. 네. 그래요. 아, 사실 졸업 사진도 그렇고 이쁜 사진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못 나온 사진들이 올라와서 속상한 것도 있었고. 근데 그치. 저는 제 친구들이 올렸다는 생각은 안 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선생님이 올렸겠어요. 선생님을 함부로 의심해 볼 수도 있네요. 다음 또 소희 아저씨. 광희 씨. 네? 이제 연예인 성형 전문가로서. 그냥 어릴 때 얼굴, 애띤 얼굴이고 지금은 아주 확실해지셨죠. 네. 딱 이목구비가 또렷하시잖아요. 네. 미녀세요. 그 정도로만. 보여주네요. 네. 아, 그렇죠. 여잔데. 남자분 같으면 제가 확실하게 했을 텐데. 직접 얘기를 좀 듣죠. 예.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눈의 변화가 가장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눈. 시야가 밝아졌어요. 코를 했어요. 네. 근데. 저때 당시에는 정말 60kg를 훌쩍 넘는 네. 몸무게였어요. 아유, 학창 시절에 다 그렇죠. 그럼요, 완전 궁금한 건데. 근데 사실 성형했다는 걸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한다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거나 잘한 일은 아니라는 거는 아는데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못한 일도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단순한 제가 여대생이나 그냥 여학생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미의 사절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연미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아니, 그렇더라도 해요. 아니 그렇더라도 또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의학기술이 이 정도까지 아 진짜 저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예. 그렇게 실망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이렇게 속이거나 저는 자연미인이에요 원래 이렇게 이뻤어요 라고 그렇게 속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유미 씨는 원래 수박이었던 거예요. 근데 좀 줄이 흐렸던 수박이었을 뿐이지. 아 정말로요? 진짜 정말 맞았어요. 솔직하게. 스스로도 안 이뻐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억울하시면 하세요. 빨리 모레도 하세요, 병준 씨. 우리 유명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성형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됐고 많은 분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렸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남들한테 베풀고 사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실망한 마음 잠시만 접어두시고 조금만 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네. 예. 예. 앞으로 보다 보면 처음 보는 거잖아요.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고 힘이 빠질까봐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같은 거 우리 선미도 남기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났으니까 게임.
이제 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